네, 박찬호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이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기아 저력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경기 마친 소감 먼저 들려주시죠. 저도 너무 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너무 기분이 좋고 와, 좀 지금 막 뭐라 해야 되죠? 모르겠어요. 이 감정이 되게 북받치는 것 같아요. 되게 좀 잘해서 오늘 경기를 이겼다는 거에 대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이런 팀의 소속이라는 게 이 팀의 일원이라는 어떤 자긍심이 좀 북받치는 걸까요? 네, 뭐 좀 오늘 좀 심한데요, 그게. 사실 오늘 승리에 포문을 연 게 박찬호 선수였잖아요. 9회 2루타를 쳐내면서 그게 동점의 시작이었는데 선두 타자로 나서면서 좀 어떤 부분을 집중했는지 궁금해요. 사실 칠 생각도 없었고 진짜 볼 던져라 제발 볼 던져라 그러고 있었는데 투볼 하고 이제 원스트라이크 들어왔을 때 아 이제는 쳐야 되는데 제발 가운데 던져줘라 했는데 마침 또 실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운 좋게 안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좀 2루에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멋진 리액션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이 경기를 좀 뒤집을 수 있겠다 직감했는지도 궁금해요. 뒤집을 수 있겠다라기보다는 제발 좀 뒤집자라는 그런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좀 더 간절했던 마음이 네. 있었던 거군요. 그러고 나서 9회 득점하고 더그아웃 들어갔을 때 그때 분위기는 어땠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아 그때는 뭔가 질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그치? 득점을 하는 순간 이제는 좀 질 것 같은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마침 또 이렇게 뒤에서 또 좋은 안타들이 나왔고 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10회 또 한 번의 이제 역전의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외야로 플라이 하나만 치면 됐던 거였잖아요. 백승현 선수 상대로 어떤 공을 노리고 들어갔나요? 사실 구종을 노린다기보다는 코스만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냥 좋은 하단은 아예 잘라놓고 상단만 보고 제가 땅볼을 치는 순간 이제 더블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더블만 치지 말자. 이제 외야 플라이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그냥 외야수가 잡기 편한 외야 플라이는 자신이 있어서 좀 존만 잘라놓고 그렇게 상단에 들어오는 공만 놓치지 말고 치자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쳤던 것 같아요. 그 후 최원준 선수 적시타 때 박찬호 선수의 어떤 경기 집중력이랄까요? 몰입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 장면 지켜보면서 좀 어떠셨어요? 아 벤치에서요? 네. 제발 아우 그 순간 이제 끝났다 싶었죠. 이제 무조건 이겼다라는 생각을 했고 아 오늘 근데 원준이가 인터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에이, 오늘도 이 인터뷰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수비에서도 여러 차례 멋진 장면을 만들어줬습니다. 경기 초반에 좀 애매한 타구가 많이 그쪽으로 향했는데 정확하게 잘 처리했습니다. 좀 수비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썼을까요? 이제 잠실구장이 전반기 때는 그렇게 크게 못 느꼈는데 이제 어제 경기하면서 첫 바운드가 상당히 좀 크게 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썼어요. 좀 첫 바운드가 어떻게 튀었을 때 좀 계산하는 게 이제 다른 구장이랑 다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썼는데 네 좋은 결과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항상 박찬호 선수가 스스로에게 냉정한데 오늘 이렇게 공수 멋진 활약을 보여준 오늘만큼은 좀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칭찬까지는 뭐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냥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딱 마침 근데 그냥 9번에 이제 계속 있으면서 뭔가 수비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공격에 대한 부담감이 좀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더 편하게 이렇게 앞에서 또 제가 굳이 테이블 세터에 들어가지 않아도 알아서들 잘 해주니까 좀 아 근데 상대적으로 좀 3할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상대적으로 초라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팀이 너무 타격이 좋다 보니까 네. 그 시즌 초반에 인터뷰했을 때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목표는 무조건 우승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승에 박찬호 선수의 공수 절대적인 활약이 필요한데 후반기 좀 얼마나 준비됐고 어떤 각오로 임하실 건지도 듣고 싶습니다. 아 공격력에 대해서는 큰 저조차도 저에게 큰 기대는 안 하고요. 네 그냥 하던 대로 좀 하다 보면은 또 항상 후반기에는 전 좋았으니까 네 그런.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믿고 그냥 그대로 할 생각이고요. 뭐 수비에서도 뭐 더 집중하고 좀 더 수비력에 치중된 그 수비력만 좀 치중돼도 충분히 팀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 것 같아요. 네, 타격은 굳이 앞에서 다 쳐주니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만원 관중이었습니다. 평일 저녁인데도 이렇게 많은 팬들이 차지해 주셨는데 기아 팬들의 응원 소리가 정말 너무나 저도 보면서 좀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야구한다는 건 좀 어떤 기분인지도 듣고 싶어요. 아, 사실 그 기분은 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겪어보지 않으면 이건 모르는 감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항상 이렇게 꽉꽉 채워진 관중석에서 이렇게 큰 함성 소리를 들을 때마다 좀 선수로서 너무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항상 감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더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잖아요.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늘 끝까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항상 감사드리고 좀 못할 때도 좀 격려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항상 많이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네. 뭐 저희는 144경기를 하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에 너무 그렇게 목매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냥 열심히 저희는 항상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좀 네. 믿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꼭 오늘 전달됐을 것 같습니다.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